8월 캐릭터 순위는 AI가 이전보다 사라져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메타가 변동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바일 게임 엔젤 유튜브. 새로운 꼴찌는 언제나 환영이야. 31위는 니타가 그 주인공인데요. 우선 레어 등급이라는 점과 곰돌이, 탱이 애매하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도플갱어에서 상대가 도둑이 있으면 니타가 곰을 헌납해버리기 때문에 간접 너프도 받았죠. 하나 정도 뽑을 게 없을 때 뽑는 니타가 꼴찌에 등극했습니다. 32위는 엘 프리모. 드디어 쓸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더블 트러블. 모티스와 함께 엘 프리모가 있다면 정말 탱킹으로 든든하죠. 더블 트러블의 경우는 유닛이 굉장히 많아 탱탱한 탱커가 필요한데요. 단단하기는 많이 단단한 엘프리모가 드디어 꼴찌 탈출. 29위는 마녀. 엥? 우리의 갓 마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등급 자체가 높아 완전 후반에 사용되며 초보자존의 학살자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여서 더 좋은 유닛들을 잘 사용합니다. 바바킹, 아처퀸, 모티스, 로얄킹. 와, 비교되는 라인업이 어마어마하죠? 스탯은 준수하지만 다른 좋은 게 많아 외면되는 마녀가 19위에 올랐습니다. 28위는 B. 속도가 동일하다고 할 때 벌이 지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재밌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그리고 상대가 도망갈 때 데미지를 주어 도망 못 가게 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고요. 다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아 한 마리 정도 여유가 있거나 뽑을 게 없을 때 뽑는 B가 28위에 올랐습니다. 27위는 다이너. 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라인만 든든하다면 폭딜을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폭딜 하나만으로 뽑기엔 애매하기에 광역폭딜 들은 마법사가 담당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어 싸울 때 다이너가 있으면 뒤로 돌아서 먼저 잡아야 하는 다이너가 17위에 올랐습니다. 26위는 고블린. 갓 고블린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숙련도가 많이 올라 맵에 있는 파란색 박스, 흙 파헤치기, 가드 먹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3마리 총수 먹기 등 맵에서 골드를 많이 주는 것들을 파악하여 고블린의 초반 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픽으로는 좋으며 고를 게 없을 때 골드 얻으면서 추진력을 얻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럭저럭 쓸만한 고블린이 26위에 올랐습니다. 25위는 보. 지뢰를 설치하여 스턴을 먹이는 용도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몹을 빨리 잡고 싶을 때 보를 섞습니다. 아이스 스피릿 모드 같은 경우 몬스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체력도 많아 이럴 때는 보가 필요한데요. 특정 상황에서 몬스터를 많이 잡아 골드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하는 필수 캐릭터 보가 25위에 올랐습니다. 24위는 팸. 유닛이 체력이 없을 때 하나 정도 뽑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탱크나 슈퍼분노만 없으면 이성 팸은 거의 좀비입니다. 생각보다 탱킹이 잘 돼서 상대방이 팸을 때리다 역광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힐과 탱킹이 최고는 아니지만 상당히 준수하여 24위에 올랐습니다. 23위는 닥터 T. 순위가 많이 올랐습니다. AI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하게 되는데요. 초반에 꽃게는 제시 타워 등 영역 전개 카운터용으로 좋고 맨 마지막에는 꽃게 소환을 하고 탱킹용으로 그 주변에서 싸우면 국밥픽으로 든든합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꽃게가 생각보다 좀 빨라진 것 같거든요. 처음 출시 때보다 훨씬 좋아진 닥터 T가 23위에 올랐습니다. 22위는 마법사. 더블 스펠이 정말 중요. 하지만 초중반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죠. 마지막 한타 꽝에 필요하지만 거의 필수급이므로 요즘은 광역딜러로 중후반에 기용을 하죠. 생각보다 범위리도 준수한 마법사가 22위에 올랐습니다. 21위는 거래상. 초상위권 S급이었던 거래상. 메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거래상을 들고 있으면 공격 대상 1순위가 되어 이리저리 동네 샌드먹기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만 마지막쯤에 탑체 거래상 하나 정도 기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점. 스쿼드 버스터즈는 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먹는 잼이 어마어마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이 견제하게 되어 쓰기 힘들어진 거래상이 21위에 올랐습니다. 22위는 메딕. 쿼드에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좋죠. 지속적으로 힐을 해줍니다. 몬스터들을 잡다가 꽝 하고 묻힌 뒤에 피통이 많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메딕이 있으면 치료도 받으면서 하트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지속력이 좋은 메딕이 20위에 올랐습니다. 19위는 메이비스. 최근에 아이스밴 및 신규 맵도 중앙에 나무가 조금 분산되거나 두 개에서 한 개로 변하면서 그에게 힘이 살짝 빠졌죠. 그와 함께 메이비스의 당근이 조금 더 중앙에 배치되고
있거나 나무랑 골고루 당근도 퍼지게 되면서 메이비스가 굉장히 메타픽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메이비스를 잘 쓰는 초고수들은 굉장히 잘 쓰나 어중간하면 동선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메이비스 메타끼리 부딪히게 되면 한 명은 꼭 망해버리거든요. 당근에 잘 캐고 동선 낭비 안하며 나랑 같은 메이비스 메타를 부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픽이 된 메이비스가 19위에 올랐습니다. 18위는 전투 치유사. 후반 전투에는 거의 필수, 즉시를 주는 전치사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필요 없지만 극 중후반에는 스쿼드의 힐과 스쿼드 체력 차이를 만들어줌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데요. 전투 유저라면 반드시 필요한 전투 치유사가 18위에 올랐습니다. 17위는 콜! 폭딜의 대명사 콜! 하지만 순위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유는 낮은 체력 때문입니다. 폴트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타겟팅이 되어 적들이 초반에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다만 폭딜이기에 앞라인이 탄탄해지는 관통, 블레스톰의 진가를 발휘하는 폭딜의 콜트가 17위에 올랐습니다. 16위는 얼음 마법사. 슈퍼 얼음 마법이 정말 사기죠. 특히 유닛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맞을 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점. 고블린 모드에서 중앙에 슈퍼 얼음 마법을 쓰면 올드 천국이 되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상대를 느리게 하여 도망가려는 적을 처치하고 전투 시 상대를 느리게 만들어버리는 얼음 마법사가 16위에 올랐습니다. 15위는 로얄 킹! 엘리트 훈련병 및 훈련병들로 영역 장악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다시 소환했을 때 훈련병들이 골드를 주어 골드 수급이 가능합니다. 훈련병들의 체력이 좋아 굉장히 단단한 방어막이 생겨 딜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데요. 최강의 방어력 로얄킹이 15위에 올랐습니다. 14위는 닭! 닭이 어린 닭 3마리까지 소환하게 되어 초반 상자나 가드 등 소중형 유닛들을 빠르게 잡아먹는데 유용하죠. 또한 부스터를 주기 때문에 빠르게 지형지물에 숨겨져 있는 재화를 먹으면서 성장하기도 좋고요. 유저들의 숙련도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티어가 올라간 닭이 14위에 올랐습니다. 13위는 헤비. 단단합니다. 초, 중, 후반 전부 단단하게 교전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이며 다른 딜러들이 딜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든든한 탱커. 탱크나 슈퍼분노에게도 버티는 유일한 탱커 헤비가 13위에 올랐습니다. 12위는 도둑. 이번에 새로 나온 도둑 생각보다 초식 빌드에서 좋습니다. 거래상은 티가 나서 초식 빌드를 못 가는데 도둑은 아직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여 견제를 잘 안합니다. 삼성 도둑만 해도 사이드를 돌면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특히 가드나 골드만이 주는 소총수, 골렘, 심지어 니타 곰돌이까지 전부 도둑의 먹잇감이죠. 보석을 어마무시하게 얻을 수 있는 도둑이 12위에 올랐습니다. 11위는 페니. 보물지도 강력하다. 골드 보석도 많이 준다. 초반, 중반, 후반 전부 보물지도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재화가 나오죠. 스쿼드 버스터즈 설계의 제왕 페니가 11위에 올랐습니다. 10위는 모티스. 프렌드 쉴드를 시전하는 모티스. 스쿼드 버스터즈에서 공격을 막아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리트거든요. 초반에 가장 좋으며 후반에도 톡톡히 밥값을 해주는 모티스가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는 아처퀸. 4성 아처퀸은 석궁으로 영역 전개를 할 수 있고 원거리 공속을 빠르게 만들어주죠. 탱크가 어마어마한 사기이기 때문에 이 탱크를 더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아처퀸 꼭 써야겠죠. 메타에 잘 맞는 아처퀸이 9위에 올랐습니다. 8위는 바바리안. 초반 깡패 바바리안. 체력도 준수하고 엘리트 바바리안으로 변신하면 공속이 빨라지죠. 쓱싹쓱싹하면 초반 콜트 같은 HP 작은 유닛은 순삭. 바바리안만 모아주셔도 게임이 개꿀잼이 됩니다. 강력한 바바리안이 8위에 올랐습니다. 7위는 쉘리. 슈퍼 쉘을 발사하면 나는 공격하고 상대는 붕 떠서 죽고 5마리를 죽이면 그 이후에 즉시 꽝꽝 난리나는 거 보셨죠. 보통 싸울 때 주변에 몹들이 있거나 상대를 죽이면서 연쇄작용이 터지기에 쉘리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요. 스쿼드 버스터즈의 근본 강력 쉘리가 행운의 7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맥스. 민첩해집니다. 스피드가 어마어마해져요. 호그, 맥스, 기동력의 제왕이죠. 타이팅도 가능해지고 공속 이속도 빨라지고 와우 이게 맥스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맨 처음 스쿼드 아무것도 없을 때 고른 것 빼고는 괜찮은 맥스가 6위. 5위는 그렉. 그렉 순위가 이렇게 올라서 놀라셨다고요? 그렉은 폐왕입니다. 재화 수급이 너무 잘 되죠. 초보, 중수, 고수 전부 사용하며 나무를 패며 체력 관리와 함께 스쿼드를 성장시킵니다. 그렉 버스터즈가 될랑말랑하는 지금 그렉이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제시. 제시의 떡상, 영역 컨트롤, 등급 레어인 것이 한몫했습니다. 제시가 나오면 무조건 센터로 달려서 포탑 컨트롤을 진행하고 새 포탑을 만들 때 이 포탑이 무려 4문을 주어서 코인 순환 돌리기가 가능하다는 점. 와, 스쿼드 버스터즈의 좋은 컨트롤이 생겨버렸는데요. 초반 영역 공개 끝판왕 제시가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호그라이더. 예,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합니까? 호그만 있다면 상대가 호그가 없을 때 필킬이 나옵니다. 필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바바리안 호그 부대가 초반에 온다면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호그라이더 한명에 올랐습니다. 2위는 탱. 체력도 좋고 공격도 좋고 메가탱크가 나오는데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탱크 버스터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탱크가 있으면 인권이 있고 탱크가 없으면 무자비하게 죽어야죠. 탱크가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바리안 킹. 슈퍼 분노가 밸런스 파괴 범의 주범이죠. 하지만 이 친구가 5성이 나온다면 4성의 희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생태계 파괴 범이 맞습니다. 슈퍼 분노 있고 없고 차이로 바로 죽고 안 죽고가 결정이 되어버리니까요. 밸런스 너프 소식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황금 밸런스 스쿼드 버스터즈에서 바바리안 킹 하나만 변경된다면 정말 꿀잼일 텐데 말이죠. 어쨌든 축하합니다. 바바리안 킹, 너가 넘버원이다. 이상으로 8월 세계 랭커 스쿼드 버스터즈 티어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스쿼드 버스터즈 세상으로 떠나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세요. 엠버!